가장 먼저 만나볼 소자본 창업 아이템은요. 힌트를 드리자면 9초 만에 익는 떡국인데요. 어떻게 9초 만에 익는지 벌써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기업 기업 바로 만나보시죠. 바쁜 현대인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즉석떡국. 그런데 끓는 물에 9초면 다 익는다? 한 끼 식사 준비가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른 즉석떡국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몸도 마음도 든든히 채워주는 즉석떡국 소자본 창업을 만나봅니다. 연중무휴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 PC방. 요즘 PC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떡이 맛있어가지고 PC방 올 때마다. PC방의 배꼽시계는 빨리 간다. 먹고 또 먹고. 앉아서 이렇게 게임 즐기면서 먹기에 참 좋나요? 네, 완전 좋아요. 딱인데요. 네, 여기에 정말 잘 팔리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어떤 네. 음식이에요? 아, 컵라면처럼 생겼네요. 네, 컵라면처럼 조리도 간편합니다,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팔리고 있어요. 뭐 굉장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몸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끓여 먹으니까. 이것이 바로 인기 만점, 번개처럼 빨리 익는다는 즉석떡국.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다가도 자석에 끌리듯 이끌려 찾게 된다는 즉석떡국. 이렇게 컵라면처럼 포장을 뜯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1, 2, 3, 4, 5, 6, 7, 8, 9, 10, 10.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데 떡국이 9초하니 진짜? 아우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얘들아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 엄마 집에서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엄마가 들으시면 서운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진짜 사실이니까? 남녀노소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격이라는 이 제품. 이때 PC방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한 여성. 잘 지내셨어요? 맛이 좋으니까 네 가지나 있으니까 괜찮아요. 꼼꼼히 매 눈으로 제품을 체크하는데요. 아, 사장님, 얼큰 떡국은 어때요? 판매 되나요? 잘 나가죠. 즉석떡국 대리점 사업 6주차라는 주부 창업주. 제가 아이가 두 명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 번개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 주부님이 사업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대리점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본사에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영양까지 담아낸 비법이 궁금한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떡으로 만든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품만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9초 번개 떡국은 울진군에서 지원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특허 출원된 제품으로 이렇게 네. 믿을 수 있으며 뜨거운 물만 바로 드실 수 있고 사골 떡국, 그다음 얼큰 떡국 및 국물 있는 떡볶이까지 네 종류를 개발하여 그다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업하시는 분들 비용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네, 저희 창업 비용은 총 980만 원이며 창업 비용 안에는 초도 물품비, 그다음 물류 독점 판매권 유지 비용, 위탁 판매장 섭외 비용이 모두 이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석 떡국을 판매하는 동네 한 마트. 홍보 도우미 삼이자 씨가 나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먹을 수 있습니다. 9초 안에 익고 냉동실에 뒀다가 녹여도 굳지 않는 전매특허 제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드셔보세요. 하나 손을 잡으세요. 먹어봤으니까. 먹어봐, 맛있게 생겼나요? 정말 우리 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요? 네, 입맛에 딱 맞죠. 한입 맛보는 손님. 다른 거는 이게 밀가루로 섞어갖고, 이렇게 좀, 그, 맛, 보는 후가 좀 안 좋은데, 네. 이거는 우리 엄마가 끓인 그런 떡국. 아, 이 노골노골한 떡국. 자, 이거 접수해. 가서, 여서.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또 구매하니,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독창적 특허 기술 아이템. 괜찮네. 점심 먹을 때. 어떤 이 맛이? 맛있죠. 그러니까 창업주께서도 안심을 하고,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한 스텝 밟아갖고, 우리한테, 우리 손님들한테 먹거리를 갖다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도 많이 안 들 거예요. 안심하고 여셔도 됩니다. 시중의 즉석 냉동식품과는 달리 실온 보관 제품인 즉석 떡국. 그 인기에 주부 창업주는 바쁘다 바빠.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주문 나올게요. 사골 30개, 얼큰 30개.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도 주부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면 좀 사실 부담이 되는데, 초도 물품 비용까지 해서 980만 원 들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본사에서 20곳을 또 선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뭐 PC방이나 편의점 뭐 이런 데 마트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얼만큼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좀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사에 주문하면 해당 판매처로 직배송이 이루어져 창업주는 판매점 관리만 하면 끝! 즉석떡국처럼 뜨거운 사람들의 반응. 경제적 아이템이라 불황도 비껴가겠죠. 아유, 국물이 너무 시원해. 부자들이 요새는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창업 초보자도 성공 가능. 어머니, 맛이 그냥 죽여줘요.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입맛을 잘 반영한 즉석떡국과 떡볶이. 번개처럼 빠른 조리 시간에 간편함과 착한 가격까지 보장되니 어떠세요? 성공 창업의 길이 보이는 것 같죠? 모두 모두 대박나세요. 끓는 물에 9초면 오케이. 그야말로 번개떡국인데요. 바쁜 현대인의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으니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겠는데요. 창업비용은요, 20곳의 판매점 소개와 초도 물품, 그리고 홍보 판촉비를 포함해 980만원이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